미국에서는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이른바 불리잉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한 해 2천 명이나 되다 보니 대통령 내외까지 추방운동에 나섰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덩치 큰 학생이 작은 학생을 툭툭 치며 괴롭힙니다. 참다 못해 저항하자 바닥에 그대로 매다꽂습니다. 괴롭힘을 피하려 뒷걸음치다가 주먹에 맞고 쓰러진 학생.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미국 중고등학생 4명의 1명은 학교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verything you could think of happened to my child. He was punched, slapped, tripped, spit on, called names. 괴롭힘이 두려워 결석하는 학생만도 하루 16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Because I tried to make sense of the situation and everybody seems so dismissive. 미국에서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청소년은 4,4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괴롭힘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He wanted some friends. He needed a friend. Just even one friend. Just even one friend. I think he would have been okay. 대통령 내외까지 나서서 학교 괴롭힘 추방 운동을 벌이고 학교마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약자 괴롭히기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